Lee Yong-dae holds the record for the most Super Series titles by a doubles player in one discipline. The Korean has 37 men's doubles Super Series titles. Not to mention, he won an Olympic gold medal at the age of 19, all of which rightly accorded him legendary status when he retired in 2016. But the decision to come back to the sport in 2018 with new partner Kim Gi-jung meant starting from square one, as he set about re-establishing himself among the world's elite players. 일단은 제가 우연히 살을 빼기 위해서 배드민턴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중간에 물론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훈련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배드민턴이 좀 재밌었고 또 그래서 계속 도전하게 됐고 또 어렸을 때는 정말 목표가 뚜렷해진 시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배드민턴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금메달을 목표로 삼고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물론 금메달을 보고 항상 훈련을 해왔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던 것 같고 또 금메달 따고 난 후에도 정말 정상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좀 다른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좀 성적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잘 될 때도 많았지만 물론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가 가장 고민이 되고 좀 슬럼프가 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부상도 많이 같이 오면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훈련 양을 얼마만큼 늘리고 또 거기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렵고 또 배드민턴이 어느 정도의 멘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좀 안정을 찾으려고 계속 좀 유지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좀 어렵고 이제는 앞으로에 대해서는 훈련도 이제 느끼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hey've done it. Kim Hee-jung, Lee Yong-dae have won their first World Tour title in their comeback tournament. 국가대표 은퇴 이후에 2년 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부담이 됐었거든요. 또 그래서 또 김기정 선수와도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국내 대회를 뛰면서 기량을 좀 유지를 해왔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그런 경기력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또 훈련해서 또 제가 이제 세계 랭킹을 좀 올리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기정 선수와 이제 파트너를 하게 됐는데 지금 처음이라서 우승도 하고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기정 선수가 이제 맞춰본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파트너십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저와 김기정 선수와 목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생각하고 랭킹을 올려서 일단 출전권을 따낸 후에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꼭 좋은 성적을 내는 게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고 하지만 배드민턴은 진짜 엄청 재밌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힘들지만 이제 배드민턴으로 이제 사람들과 즐길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관계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하면서도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배드민턴의 재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항상 열심히 해서 꼭 항상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